세상이 기약된 미국의 엑스트리트 보이, 일본의 스마프, 한국의 H.O.T.를 목표로 이제 세계적인 슈퍼 메가톤급 아이돌 스타가 탄생된다. 21세기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는 적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재능과 역량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2001 글로벌 프로젝트 올챔 배출 3탄 악동클럽 성적 본선 오디션 제2탄 두 번째 오디션 실시지역 대한민국 수도 서울. 본선 오디션을 통과할 심사위원단을 소개합니다. 울지말굴의 히로인 김정민, 마이더스의 선 신철, 이 시대 최고의 만능 엔터테이너 이휘재. 지난주 서울지역 본선 오디션 제1탄.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지난주에 이어 악동클럽 멤버 자리를 놓고 서울지역 본선 참가 학생들의 마지막 불꽃 튀는 경합이 계속되는데, 과연 서울지역 악동클럽 최종 합격자는 누가 될 것인가? 서울지역 본선 오디션 제2탄. 이유정이 형 얘 보고 김태훈데 그랬어요. 김태훈. 하우정이요. 하우정. 하우정. 기분이야? 떨려요. 조금. 조금. 그래 나는 빠박이 빠박이라고 나는 무시하면 안 되지. 나는 프리스타일 래퍼 박정규. Hey, hey. 여기저기 계시는 카메라맨, 나는 왜 안 찍어주시나요? 저를 제발 한번 찍어주세요. 저도 가수가 너무 되고 싶어요. 잘했어요. 제 친누나예요. 이쁘죠? 저 뽑아주시면 소개시켜드릴게요. 정말로요. 김태욱 죄송해요. 누나 남자친구 같이 왔어? 네, 저기 지금 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럼 안 되잖아. 그래도 제가 지금 2학년이요. 고등학교? 예. 나이가 20살이요. 만 19세요. 다른 친구도 나이가 많네. 네, 2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형 해줘요? 네. 그럼 뭐 학교에서는 거의 뭐 짱이에요, 그럼? 네? 학교에서는 짱이에요? 아니, 학교에서 조용하고 모범생이고 너무 조용해서 애들이 꺼내요. 사실입니까, 누나? 당연히 아니지. 예. Take away your pain like a bullet to your brain. Outside inside out, just living the big alone. 보니까 프로필을 보니까 학생회장이에요. 예. 그렇게 모범생. 조성모 씨의 우선 가시나무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시나무. 이거는 좀 예 한번 부르겠습니다. 날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여기까지입니다. 임창정 씨 불러드리겠습니다. 임창정. 임창정 씨는요 이렇게 노래보다 이렇게 표정을 좀 중요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마지막이어야 할 사람, 너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 오케이. 또 김정민 씨 거 예. 하기 쉽나 봐 당신 거. 예, 김정민 씨 만만해서 하는 거. 만만합니다 김정민 씨. 아 김정민 씨 상당히 좋아요 제가. 예, 베스트 5 안에 드는 가수입니다. 제 좋아하는. 5. 김정민 씨의 Yesterday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내 곁을 떠나가죠. 오 비슷하다. 아니야. 미안해 아직도. 우리를 자꾸 갈라버려도
자기소개. 영등포고등 학교 다니는데요. 사랑할게 약속해줘 서로만 바라보다 먼 훗날 우리 같이 나갔어 잘했어요 실수한 거였어 진짜 그래요 하는데 알죠? 아는데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 표정 지금 어떤 줄 알아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도 놀랐는데 잘했어요 아니 어제요 친구 생일에 술 마셔갖고요 아니 그래갖고 집에 12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엄마랑 또 싸우고 잠도 못 자고 해갖고요 공부 잘할 때 사진하고 놀 때 사진하고 틀려 근데 공부 잘할 때 사진은 전교 18등 할 때 사진이고 네. 놀 때 사진은 전교 240등 네. 근데 진짜 틀려 여자친구를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석 달? 만약 악동클럽이 돼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해달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하죠. 여자친구가 여기 나오는 건 알아. 네. 알아요. 같이 왔어 오늘 응원해 해주러. 아니 애들이 다 나온다 그랬거든요. 진짜 아침 9시까지 한 명도 안 왔어. 진짜. 아 아침에 전화했는데 다 자나봐요 안 받아요. 그래 어떻게? 여자... 김태형 군은 춤은 좋아해요? 뭐 힙합 춤. 브레이킹 막 이런 거? 아니 그냥 그런 거. 그런 거 아니래도 그런 거 아니래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몸 흔들어 주는 거. 그런 거는 좀. 빠른 노래 하나 좀 들어주세요. 해보라고요? 예. 네. 뭐 자신 있는 춤이요할수 있는 거만 하는 거. 아까 여기 대기실에 있을 때요. 네. 아는 선배한테 배운 춤 있어요. 그래요. 그 음악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해보세요. 아프겠다. 어, 알았어요. 더 자기가 더 보여주고 싶은 거, 더 해줄 수 하고 싶은 얘기. 아프지. 살면서 사회에 불만 없어요? 많아요. 뭐 있어요? 딱 많아 보여. 안 도와줘요. 세상에 우리 김태형 군을. 아니 뭘 하려 그러면요. 네, 뭘 하려 그러는? 아 그러니까 뭐든지 친구들하고 계획을 딱 잡아놓거든요. 네. 여기 저희 이렇게 패밀리가 있어 노는 패밀리가. 네. 맨날 만나면 뭐 하는지 알아요? 뭐예요? 일단 돈을 모아봐요. 네. 만약에 돈이 안 모아진다. 그럼 각자 그냥 PC방 가서 놀고요. 돈이 모아지면 스페셜로 노래방 한번 가고요. 예, 스페셜로. 진짜 좀 토요일 같은 때, 돈이 좀 많다. 닭갈비 먹으러 가요. 어, 소주. 그게 끝이에요. 나 끝까지 아끼며 사랑할게. 의상 어디서 구했나요? 의상이요?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비밀인데. 아, 이거 제가 왕년에요. 놀 때요. 좀 잘 나갈 때 구한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36번 이태연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해만 살고 싶어. 만약 악동클럽에 합격된다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제대로 못 보여드릴 거는 제대로 제 끼를요. 그래도요 된다면 그냥 화끈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난 내 세상이 좁히스피 It's my network ID 우린 달라요 깰 수 없는 세계는 없죠 I see you get it you're dropping out my battery is low Just so you know We're going to a place nearby Gotta go 오케이 잘 왔습니다. 이진석 군 이진석 군 용산고등학교 몇 학년? 2학년입니다. 2학년. 모자 잠깐 벗어볼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같은데. 앞으로 제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되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라고요. 알리지 말아줘. 차라리 그녀가 모르게 아무런 슬픔도 남기기 싫어
많이 못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좀 서운함이 많아요 우선. 저희 잠재된 인기를 다 총동원해서 색다른 모습 매일 변화시켜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얘들아 나 TV 나왔어. 응원해줘야 돼.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요? 예, 네, 닮았다는 얘기. 누구 닮았다 그래요? 채실아요. 저희 막내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요. 휴대폰을 보더니 막 너무 좋아갖고요. 어디? 엄청 막 봤으면 좋겠다고 되게 막 지금 설레하고 있거든요. 저도 보고 싶거든요. 언니가 너무 떨려갖고요. 아, 휴대폰 그... 되게 좋아했어 옛날부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두 스타일입니다. 앞으로 바짝 들어구두. 앞으로 바짝 서 있는 거. 저걸 한 대 찍히면 죽어요. 호신용으로 신고 다닙니다. 네? 호신용으로 신고 다닙니다. 그래요. 언니는 뭐 하세요? 예, 지금 학생이에요. 학생? 예. 나 사랑한다 말도 다 아니었다 아니야 내게 주었던 썰까지 가져가 가져가 어떤 동생이 될 것 같아요? 예, 동생 아니면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동찬이입니다. 이거 김인 거예요? 김이요. 김. 잠 뺄게요 이제. 학교에서 그 지금까지 당한 뭐 규칙 어겨서 네. 당한 벌 가운데서 제일 심한 게 뭐였어요? 뭐 그린맨이요. 그게 뭐예요?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청소하는 거요. 아 그 정도가? 예. 가장 제가 옷 좀 벗을게요. 짧고 센 걸로.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좋았어요. 그날만 기다린다 특별히 뭐 준비한 거 있어요? 준비한 거 있는데요. 아직 비밀이어서요. 지금 대기하시는 다른 분들 계실 텐데 보여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훈련 시간이 있었어요, 딸? 네, 그냥 학교에서 애들 호응 보려고요. 학교에서 몇 번 보여줬었어요. 만약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되면요? 아, 뭐 당연한 결과죠. 트로트 신동 김종환인데. 김종환 군? 트로트 신동? 트로트 예. 좋아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10년 만에 특집 아빠의 청춘 대대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 세상에 보면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원더풀 원더풀 아, 아빠의 청춘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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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바로 그 유명한 악동 클럽 멤버로 촉각한 학생은 과연 누구일까?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 속에 학생들의 열띤 경합은 계속되는데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댄스 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역할을 맡아서요. 이렇게 힘든 기술 하는 애들은 빨간 머리라고요. 이렇게 예술적인 기술 하는 애들은 노란머리 돼가지고. 편지를 써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너를 잊을 수 없으니. 특별히 잘하는 뭐 성대모사 같은 거 있어요? 네. 먼저 최지봉 선배님의 성대모사. 예 만수야 우리 만수 시험 봤어? 수학 100점 산수 100점 100점 100점이야 예 만수야 우리 아빠는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
또 다른 거. 박영규 씨가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딸과 통화하는 장면이요. 얘 엄마 바꿔봐. 이 새끼 애비 아들 좀 몰라봐. 아이스크림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엄마 바꿔봐.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처음 하나를 이룬. 안녕하세요. 저는 3번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된 김효인이고요. 저는 3번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된 김효치입니다. 네. 두 분은 쌍둥이죠? 예. 네. 아, 눈썹 웨이브. 웨이브. 아, 눈썹 두 명이서? 눈썹 네. 웨이브요. 잘 봤습니다. 말을 좀 버벅거렸거든요. 손 좀 닦게 하고. 그거 아니면 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된다면? 된다면 좋죠.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을까. 제가요 진짜 많이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아 근데 심장이 지금 완전 지금 삐삐 진동 쳐가지고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대기실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다 갔어요. 다 가버렸어요. 어디 갔는데? 오디션으로 다 들어갔어요.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치열한 경합 속에 이루어진 서울 지역 오디션. 과연 최종 합격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정이야, 울고 싶어요. 아까 노래 부르면서 너무 실수를 해갖고요. 떨어질 것 같아요. 잘하셨어. 아니 아까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대기실에선 재밌게 놀았었는데요. 그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한스러워요. 예, 좀 떨리고요. 아무 생각 안 나요. 라미는 덤덤한데요. 솔직히 붙어 자신이 없어요 지금. 긴장되고 마음 졸이던 오디션은 이제 모두 끝이 나고 냉엄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운명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장장 11시간 동안의 악동클럽 서울 본선이 끝났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19명이 붙었고 나머지 학생은 안타깝게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두 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작위로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들 수고했는데 먼저 참가번호 9번 김영진 씨.
참가번호 32번 박종규. 다음은 참가번호 1번 윤지호. 참가번호 11번 김규순, 12번 박창현. 38번 이진석. 참가번호 6번 정경남. 참가번호 52번 김효인, 53번 김효주. 참가번호 3번 유승근. 참가번호 30번 31번 참가번호 33번 함태원. 13번 안진무. 15번 김지성.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남은 학생 수가 4명입니다. 4명 남았죠? 맞죠? 4명 남았죠? 자, 먼저 50번 이병훈. 34번 김태형. 참가번호 17번 김재욱. 이제 마지막 한 명 학생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혼자 호명하기가 정말 쑥스럽고 해서 지금 어떤 학생이 제안을 했어요. 악동 한 분이 제안을 했어요. 다 같이 부르자. 오케이? 오케이? 괜찮죠? 준비! 시작! 준비! 시작! 46명! 자, 우리 좀 가운데로 보여주세요. 좀 가운데로 보여주세요. 제가 어쨌든 붙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아직도 더 멀고 험난한 길이 남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악동클럽 화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악동클럽 화이팅!